꿈에서라도 그대 보고 싶어 불러봅니다. 그대는 어디 똑똑히 봐라. 그 하늘이 무너져줄 테니. 들리지 않나요 이 아픔. 전하지만 자신의 사랑과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옥정.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조선의 군주 이순. 신분을 뛰어넘은 이들의 위험천만한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 고양시에 위치한 한 세트장에서 만난 장옥정 사랑의 살대의 두 주인공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이화인. 쌀쌀한 날씨와 달리 화기애애한 두 사람.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은 빗속에서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이화인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키스씬. 두 사람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줄 비 준비 완료. 진방 라인으로 궁에 입궐한 장옥정 김태희도 빨래 털어 들어가 촬영 준비를 하는데. 레디 액션. 소리와 함께 퍼붓는 비, 그리고 그 비 속에서 빨래감을 건져내는 장옥정, 그리고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숙정 이화인. 헛소리가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을까? 하지만 흠뻑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다시 시작되는 촬영. 레디 액션! 자, 오케이 됐죠? 시작합니다. 빗속에서 감정 잡으랴 대사하랴 다른 때보다 겁절로 힘든 촬영이 계속되는데.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누가 널 버린다는 것이냐? 누구 맘대로 그딴 생각을 하냔 말이다. 공에서 왕과 친박 라인으로 마주한 숙정 이화인과 장옥정 김태희. 서로에 대한 오해로 밀어냈던 두 사람. 왕과 라인이라는 신분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예고하는 키스씬.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두 사람의 키스씬. 하지만 애틋한 키스씬 뒤에 남은 것은 신발 속 가득 꼬인 빗물. 옥정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아니 대체 누가?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멀찍이서 장옥정 김태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동평군 이상혁. 그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오늘 좀 낮부터 계속 비를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로맨틱하면서 슬픈 장면 연출하다 보니까 비를 맞았는데 덕분에 저도 맞았죠. 동평군 이상엽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궁에 들어오면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동평군이 이제 큰 결심을 해서 왕한테 옥정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키스씬을 보는 거예요. 동평군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씬이죠. 저 혼자 그냥 뒤에서 또 그냥 기둥 뒤에서 그냥 슬퍼하고 있겠죠. 동평군도 애정씬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 그러니까. 동평군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장옥정. 여전히 빗속에서 사투 중인데. 미천한 주제가 전학기 한 걸음도 못 가게 하는 굴레구 죽생. 그 굴레 때문에 연모하는 분에게 절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레디 액션! 한 걸음도 꿈꾸는 애를 천민 어리겠습니까? 그런 어미를 둔 탓에 한국으로 도주를 하려다 붙잡혀온 겁니다.
내 힘들어.